ready for battle.지금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 시간,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막 수십만 원씩 쌓아두고 그 재력으로 전쟁을 하는 거면 그렇게 이제 유연한 전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적자가 3-4천 나오는 상태에서 이러는 거는 좀 힘들죠. 문제는 돈입니다. 돈. 돈을 어떻게 조달하냐가 제일 큰 문제인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 군대를 유지하면 돈을 못 버는 거거든. 그렇다고 만약에 군대를 해산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 전선이 완전히 작살 나버리겠죠. 아까보다 지금 훨씬 못하다. 아, 그리고 What would you have of me? Ready for orders. Warriors all. When your feet bleed, you can moan. Ready for orders. For the tribe. 답이 안 보이는데. 그 직을 함락시킬 수도 없고. 제일 좋은 건 그냥 휘저나는 건데. 제일 좋은 건 휴전 하는 거죠. 근데 휴전은 안 되겠지. 'Before you say anything, know that I have an amulet against the evil eye. Dark sorcery will gain you naught. 안 될 거라. You have further orders? 저것도 아마 공격 못할 거야. 이동력이 애초에 안 되네. 이동력이 애초에 안 되네. Ready for orders. We take this settlement for the tribe. 좋은 생각 없어요. 좋은 생각 없을까? 이 부대를 만약 해산하면
적자가 그래도 없어지진 않네요. 그죠? 그래도 없어지진 않네. 다케스탄으로 왔네. 저까지 이동치가 될까 싶었는데 되네요. 공병 좀 봐, 공병.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임을? 이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죠.
Come, worthy friend. Let us break bread and drink. Do not wander in. 박박 적잘내면 안 돼요. 박박 적잘내면 그냥 나라가 망해요. 진짜로. 그냥 나라가 망함. 나라가 망해. 내 대전략이 어땠냐면은, 내 전략이 어떤 거였냐면은, 시아쿰 요 지역에, 요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남쪽으로 와서 대충 이제 요 두 지역 먹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였는데, 근데 이 두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만으로는 군대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되네. 적어도 네 부대 정도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재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전쟁 시작하자마자 이제 쭉쭉 밀어버리지. 이대로 가면은 될 일도 안 될까 쪼그죠. 이건 좀 문제가 있네. 네, 안 됩니다. 한 턴에 마이너스 4300인데 우리가 한 턴마다 이런 대도시급 거점들을 점령하면서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됩니다. 이동력에도 제한이 있고 얘들이 유원질하는 거에도 유원질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턴에 할 수 있는 게 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없어야 돼요. 흑자면 제일 좋고 적자가 100, 200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면 그거는 감내하고 이제 할 만한 거죠. 지금 이대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스키타이 지역하고 그 다음에 히페르보레아 요 지역을 아예 다 먹고 오는 게 낫는가? 나은가 뭐 그런 생각 들고 그러네요. 훈족이 리젠되는 지역을 피하려고 훈족이 이제 요 지역에서 리젠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걸 피하려고 스키타이까지 왔다가 스키타이에 정착하기에는 뭔가 좀 훈족이 또 올 것 같아서 일부러 이제 트랜스카스피아 지역으로 꺾어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그 진을 세웠던 건데 이것도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아니다 결국 안 되겠다. 여기도 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면 제가 항상 이제 이렇게 뺑 돌아서 정복을 해서 마지막에 세계 정복을 끝냈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게임이 늘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최대한 그렇게 안 해보겠다고 동쪽으로 온 건데 동쪽에는 사산 왕조가 좀 존재감이 크네요. 차라리 일단 게임을 다시 시작을 하고 그죠? 다시 시작을 하고 이게 왜 스키티아라고 돼 있냐? 스키타이 지역에서 여기도 아르메니아고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다 한 통속이에요. 여기 있는 제후들이 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라들이 다 이제 사산 왕조의 속국 같은 위치라서 다 한 통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들 중에 하나한테 선전 부과하면 전부 다 들고 일어서 날 공격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전부 다 얘들이 다 적이거든요. 그게 서로 동맹으로 이제 동맹이나 속국으로 묶여 있어서 그래요. 아르메니아 지역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상 강조를 할 때는 속국들이 되게 많이 배신을 잘했는데 이 아이가 하니까 존나 잘하네. 배신도 안 하고 나쁜 새끼들이. 제 생각엔 스키타이 지역에서 시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왕 만약 동쪽으로 와서 한다 그러면은 스키타이에서 시작을 해서 요 남쪽으로 오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은 그 훈족하고 진짜로 마주치게 될지 아니면 안 마주치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 북쪽 지역에서 최대한 세력을 키워서 돈을 벌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쪽으로 가서 정착하는 게 쉬울 수도 있는데 서쪽으로 가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게임이 이제 똑같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걸 피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 아, 여기까지 합시다. 혼족이 세기도 센데 내가 왜 이걸 자꾸 피하려고 그러면 그러냐면은 무한 리젠데요. 끝도 없이 리젠데요. 죽여도 죽여도 계속 나와요. 그 아틀라가 나중에 왕위에 오르고 아틀라가 왕위 오른 뒤에 아틀라를 잡아 죽이면은 그때부터 물론 그때부터는 무한 리젠이 안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계속 나와요. 죽여도 죽여도. 그렇기 때문에 걔들을 잡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걔들하고 안 싸우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틀라가 나왔으면 모를까. 잡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진짜로. 쟤들은 왜 저기 있냐? 자, 여튼 다음 판에는 좀 더 운이 깃들기를 바라봅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의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해피마크님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세요.